예, 우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환한 얼굴, 아름다운 미소, 천국의 왕국 같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2km 인생과 4km 인생, 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 2km 인생, 2km는 몇리예요? 오리. 4km는요? 10리죠? 사실 여기서 이 고사까지가 몇 km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고사까지가 1km, 강동까지가 2km, 강동까지가 5리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 잘 가슴에 담는 것이 결론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먼저 우리 항시범을 좀 하겠습니다. 항시범, 요한을 깃발아. 항상 깃발아. 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언제나 우리가 뭐 하자? 항시범 하자. 다 같이 시작. 항시범 하자. 예.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지금 항시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이제 여러분 다 외우시죠, 그죠? 예. 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오늘 여기 2km 인생과 4km 인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1절. 자, 여러분 한번 펴, 성경이 있으신 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좋습니다. 자,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뭐하라? 동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1절이 시작되는 단락 38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결론을 보면 여러분 2km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4km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4km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자,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직면한 두 가지의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기독교 단체의 공격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기독교를 극렬하게 공격하는 사이버 단체들이 많습니다. 사회의 기독교와 관련한 조그만 이슈만 생겨도 마치 온 한국 사람이 분노하는 것처럼 인터넷에 비난의 글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는 위선의 종교요, 독단적인 종교요, 심지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막말을 퍼붓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본질을, 기독교의 본질을 포장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의 위험은 훨씬 심각합니다. 그것은 교회 자체 내의 위험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여전히 교회 출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 삶을 역동적으로 이끄는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첫 번째 단추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할 거 다 하고 친구한테 부탁할 거 다 하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반적으로 약해진 것은 어떤 교인들은 성경의 명령을 그대로 지킬 수 없며 지키며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른팜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맨 일을 가라고요? 신리를 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합교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우리 다합 면민 1700명들이 말하기를 야 다합교인들은 참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이것이 곧 최고의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합교인들은 깍쟁이 중에 깍쟁이고 상종도 하기 싫다. 이것은 전도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누구가 부탁하면 예 그래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맨리를 가야고요. 심리를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체는 기독교는 위선자의 종교요. 약자의 종교요. 예약한 도피자들만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세는 기독교는 초상집의 종교이다. 늘 어둡고 패배적인 가치관을 강조한다. 심지어 교인들도 이런 말씀은 너무 이상한적인 말씀이 아니야?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그분의 명령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차라리 없는 것처럼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며칠 전부터 엘렌지 하이시 언제나 되뇌 있던 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엘렌지 하이시의 저 교회전 읽어내보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것이 가슴에 벅차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이 진실인지 생각하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잠자리에 들 때도 그 말씀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되뇌니까 그 말씀의 희열이 엘렌지 하이시 가졌던 그 기쁨이 제 가슴에 그것을 계속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초상집의 종교가 아니고 늘 패배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반대로 뒤집는 기쁨이 충만한 종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길거리에 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길거리에서 재미있는 한 싸움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50대 중년 남성과 청년 한 명이 길거리에서 뭐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중년 남성이 흥분을 해서 청년을 향해 주먹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 청년이 뺨을 칠면 칠더라 제발 탁 내밀은 것입니다. 제발 때려주세요. 제발 때려주세요. 그러자 그 중년 진사가 멈칫했습니다. 그 이상한 종자를 만나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하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던 그는 그냥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이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침례를 동행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이 청년처럼 한번 때려봐. 병원비 물어줄 자신 있으면 때려봐라. 이런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무례를 예의로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깨끗하게 예의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무례로 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상대방이 내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면 이자까지 합쳐서 두 개를 뽑아야 정신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 속 시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 강자는 지배하고 약자는 강자를 승계한다고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반대의 역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이 바로 기독교의 뭡니까?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명령은 뭐다? 축복의 약속이다. 예수님의 명령은 축복의 약속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상주의가 되고 사회 부적응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물에 물 탄 듯, 뭐 술에 술 탄 듯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 아무것도 행복할 일이 아닌데 행복이 얼굴에서 툭툭툭툭 떨어져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저분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네?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을 고지고대로 살고자 살 수 있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지혜를 믿고 삶 속에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침례를 동행해 주는 이 정신으로 살면 세상에서 바로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을 받으면 정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침례를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제목이 뭐예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자. 자, 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너무 좋았죠.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제이콥스는 버리테니커 사전을 한 권으로 요약할 정도로 집중력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엉뚱한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살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경에 있는 그대로 머리도 깎지 않고 가려먹고 십일조도 충실히 내고 700여 개의 계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미친 사람이란 이야기도 듣고 테러리스트라는 오해도 받았고 1년 후에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니까 내 성품과 내 삶이 총체적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말씀대로 살면 내 성품과 내 삶이 총체적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하튼 거리에 차도를 건널 때도 오롯이 아무도 걷는 사람이 없고 차가 없어도 신호등을 바라보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한 그 제이콥. 가장 큰 변화는 미친 듯 하고 성경대로 살아본 1년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뭐라고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감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특별한 감사의 일에만 감사했는데 지금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소한 기쁨, 모든 음식, 눈 떠 있는 모든 시간, 물 마시는 모든 시간 내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기적과도 같은 사실에 감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평화와 나눔과 감사와 기쁨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게 보일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참된 평화와 성공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이 작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적의 100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적의 미라클 100 days. 여기 영어 학원에서 100일 무료 체험단 모집을 했습니다. You too can speak English. SD 학원에서 기적의 100일이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00일 동안 학생들에게 무료 수강 체험을 기회를 주는 행사였습니다. 와, 석달 열흘 동안.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영어가 간절히 필요하지만 환경과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영어 학원에 석달 동안, 100일 동안 체험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강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료 체험입니다. 무료 체험. 두 번째로는 개인의 삶의 성공적인 성공의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영어에 발목이 잡혀 학생들에게 영어를 정복해서 개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성공을 통해 SDA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하니까 몇 명이 지원했다고 얘기 보니까요? 464명이 온라인으로 지원했어요. 460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서류 심사로 120명의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1차 서류 심사 후에 다시 64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24명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많은 지원자들 중에 24명의 지원자들이 선발된 이유를 무엇일까요? 그들은 오리가 아닌 십리를 걷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장래가 참 밝았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한 자질 모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최종 합격자 24명. 여기에 두 명의 학생을 소개해드린다면 한 학생의 지원 동기가 감동적인 글을 썼습니다. 지원서에는 10주일 정도의 칸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다른 한 페이지를 투해서 간절한 자신의 소망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오리를 갔을 때 심리를 가진 스토리를 썼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학생은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담당자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오리를 두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감사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데 이 학생은 감사하다는 문자를 그 시간에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큰 삶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저는 매일 아침 20명 이상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우리 우리 식구가 이 경상각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실에 같이 있던 보호자였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불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내는 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아멘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좋은 글을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정말 감사의 문자를 보낸 이들이 최종 합격자 24명에 들어서 이들이 100일간 체험한 놀라운 영화학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하나의 스토리를 보면은 제목이 뭐예요? 6일 약국. 6일 약국 이름이 6일 약국입니다. 예, 이 한국의 초동구 대표 이사이자
온라인 학습의 절대 강자인 메가스티디에서 나온 소개 내용들인데요. 이 전원 대표자 이사 김성호 씨가 쓴 책 6일 약국에 갑시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산에 경상남도 마산에 4.5평밖에 되지 않는 약국이 시작해서 현재 1조 원의 기업의 대표가 CEO가 되었습니다. 4.5평 참 적은 것입니다. 그가 마산에서 약국을 할 때 사람들이 약국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길을 묻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귀찮아서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노인분들이 찾아오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시골 어른이 약국에 계시니 무엇을 가라고 요소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재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접 함께 동행해서 길을 안내해서 나섰던 것입니다. 전화가 귀한 시절에 그런 약국에 전화를 주고 동네 사람들이 쉽게 전화를 쓰도록 편리를 봐주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리를 가는 사람, 심리를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은 바로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섯 개를 달라고 하면 열 개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세월이 흘러서 약국은 마산에서 바로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산 가시면 6일 약국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6일 이분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좌우명. 첫 번째가 자 좌우명 1번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안식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는요? 11조의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 동행합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은 그의 성경 말씀을 그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런 세계. 그 다음에 철저한 11조의 생활인 것입니다. 만 원이 들어오면 천 원이 11조입니다. 10만 원이 들어오면 만 원이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명으로 삼으면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자, 아마 우리에게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있으시잖아요. 아마 지금 정부가 노령연금을 30만 7,500원을 줍니다. 그러면 노령연금 30만 7,500원이면 여러분 11금 얼마 내야 돼요? 3만 1,000원. 네. 3만 1,000원 내야 돼요. 그런데 보면 사실은 제가 어떤 이 헌금 보고서를 보면 11만 한 달에 3만 1,000원 안 낸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11금이 너무 적어서 사실 목회자를 파송 못하는 교회면 여러분이 11금을 선언하게 되면 목회자가 올 수 있어요. 저도 30만 7,500원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국민연금 한 7만 원 정도 받아요. 그것만 해도 한 달에 내야 될 11금이 6만 원이에요. 그렇죠. 저 6만 원 냅니다. 거기에다가 급여 받은 거 11금 딱 떼서 냅니다. 자, 저 헌금 보고만 딱 있습니다. 저 뒤에 꼽혀 있는 거 얼마 내는지 목회자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11금의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분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만 원은 하나님 것이에요. 만 원을 안 내면 제가 10만 원 도둑질하는 것이지만 만 원을 내면 하나님께서 9만 원을 드물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노령령을 받으신 모두는 11금 3만 1,000원, 3만 750원이라고 합니다. 11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좌우명 실천하면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대답 안 하시는 분 안 받는가 보네. 자, 우리가 정말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라기서 3장 10절에 십일금을 드리면 그 통에 흔들어 주시 아니할까 보라 이렇게. 자, 두 번째,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은 축복이다. 두 번째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의 법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속국들에게 특별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행군할 때 누구든지 차출해서 짐을 지고 갈 수 있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이상은 5리 이상은 가게 하면 안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5리를 하고자 하면 반항했습니다. 그리고 법 때문에 억지로 짐을 지고 5리를 간다 할지라도 5리를 간 후에는 한 발자국도 드러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영토에는 그러한 당시의 일을 예로 들어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넘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맨 일을 가자고요?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채워주라는 거예요. 채워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서는 보통 사람은 오리만 가져오도 감사하지만 오리는 타인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리입니다. 나머지 오리는 다른 사람이 요구하기 전에 내가 주도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수동적인 삶은 삶이 언제나 피곤합니다. 역사와 사회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운전해 보셨습니까? 운전해 보셨어요? 운전하실 수 있는 분 있죠? 그런데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면 갔던 길을 다시 찾기는 쉬운데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운전한 뒷자리에 앉아가면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비요. 힘들죠, 그죠? 요즘은 사실 뭐 내비가 있어서 잘 찾아갑니다만은 예? 언척하면 열 번을 가도 그 위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직접 여러분 경험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오리를 더 가주는 그런 심리를 가는 인생을 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리잖아요. 부모님께 심리. 예, 오리. 예. 여기 천국에서 마구간으로 간 예수 맞습니까? 네. 정말 천국에서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님. 승만찬 하실 때에 제자들이 모두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열로 보면 누가 발을 씻어줘야 할까? 모두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심리가 아니라 천리길을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을 버리고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 그분의 모본을 본받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지인입니다. 여러분, 종종 운전하다 보면 경찰들이 뭐 하라고 그래요? 음주 측정하면서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부르. 어떨 때는 부르라고 그러면 경찰들이 음주 측정하는 것을 보면서 밤늦게 퇴근하면 자주 이 경찰들이 음주 측정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여기 다합에서는 제가 한 번도 음주 측정 걸린 적이 없는데 보령에는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큰 해수욕장이고 하기 때문에 늦게 아니면 또 새벽 일찍 부르라고 뭐 하기 위해서? 술 마시고 운전하는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그런데 아주 기분 나쁘게 행! 응? 내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고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늦게까지 정말 이런 시간에 이렇게 근무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 계획에 의해서 엄청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술 먹고 운전자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피해를 막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심리를 가라하면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꾸면 엄두석정한 저분들 얼마나 힘들까? 모든 사람이나 같은 반응을 할 텐데 참 피곤하고 힘들겠다. 저분들이 저런 수고를 안 해주면 얼마나 사고가 많이 발생할까? 검사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나가 생각을 바꾸어서 너무너무 수고 많고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의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김밥 사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들이 소풍을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바쁘고 남편이 김밥을 쌌습니다. 김밥을 싸달라고 해서 쌌는데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꼬마 김밥이에요. 꼬마 김밥. 밥 넣고 그냥 김에다 도로록 이렇게 많은 하는데 그래서 이 아내가 10개만 싸면 된다고 했는데 10개만 싸라고 했는데 이 남편이 몇 개 쌌는가 하면 15개를 싸줬어요. 그래서 칭찬받을 줄 생각하고 15개를 했더니 이 사람이 호통을 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싸면 질려서 안 먹잖아요. 무리한 아이가 10개만 먹어도 충분할 텐데 15개를 싸면 어떻게 돼요? 나눠 먹으면 되지. 나눠 먹으면 되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질려서 먹지 못할까 봐 싶었어. 또 다른 친구들도 많이 싸우잖아요. 그런 하나의 심리를 가기로 결심했는데 씩 웃으면 내가 먹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웃어넘긴 그런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에 오면 또 전단지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전단지 줘봤습니까? 예.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길거리 전단지 주는 사람들 정말 매일 서울에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전단지를 다 주어야만 일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안 받고 살살 피하고 요리조리 피하고 또 받자마자 갖다 버리버리고 그러죠. 대부분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합니다. 그러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람도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는 일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전단지를 받으십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국집 배달부, 짱깨 배달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한 사연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자신을 짱깨 배달부라고 밝힌 거리라는 실직한 뒤에 배달을 하게 되었다면서 오늘은 너무너무 눈물이 난다고 전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손님이 집에 딸아이가 혼자 있는데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해 줄 수 있느냐면서 음식값은 중국집을 지나가면 지불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부는 짜장면 한 그릇을 포장해서 알려준 집으로 갔더니 한 꼬마가 아저씨 감사합니다. 음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시간 후에 그릇을 회수하러 간 글쓴이는 짜장면 그릇이 깨끗하게 씻어진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찍어먹는 그릇 씻어줍니까? 안 씻어줍니까? 그냥 거기다 또 다른 가위 껍질까지 다 담아가고 싹 내놓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같이 설거지를 하고 깜짝 놀란 것은 그 옆에 아저씨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 배달부 아저씨 편지 봉투를 발견합니다. 봉투 안에 1,000원짜리 지폐와 함께 저희가 밥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예쁜 글씨로 쓰여있습니다. 이 글쓴이 평소에 배달을 안 하고 무시당하던 일이 십상이었는데 한 시간 동안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짱깨 배달부 해가지고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우리가 자그마한 일에도 뭐 하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2km의 인생은 업무만을 향하는 삶이고 4km 인생은 상대방의 기대 이상을 하는 삶입니다. 보통 사람의 삶이지만 비범함을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일상의 삶이
가치와 작품과 예술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삶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4km 인생을 살아가자고, 살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론을 내면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명령은 축복의 약속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매일매일 축복의 삶이 차고 넘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